이 곡이 참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이세 가지가 되게 어렵고 소리 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게 보통 사람이 치면 이제 이런 소리가 나죠. 이런 식으로 연타만 겁나 이게 돌출돼서 들리고 그렇게 들리기가 참 쉬워요. 아니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려야 되는데 이게 터치력이 안 될수록 이런 연타들이 굉장히 거슬리게 들리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늘도 평화로운 학습자들은 이런 소리가 나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가만히 마치 살얼음판 걷는 것 같이 거의 그 정도. 페달은 기본적으로 악보에 별표라고 되어 있는데 떼면 큰일 나요. 이런 곡은 기본적으로 페달이 어떠냐면 쭉 하나의 선상으로 울림이 이렇게 지속되어야지 끊기면 안 돼요. 막 밟았다 뗐다 이런 게 없어요. 절대. 이 곡은 제가 아는 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밟고 떼는 건 없어요. 다 울림이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중간중간 페달을 갈아주는 부분은 있지만 이게 티가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매듭 없이 교묘하게 갈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티가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별표가 돼 있는 데는 지금 다 진짜 끊으면 안 되고 다 그냥 갈아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티가 안 나죠. 제가 치니까 이제 이렇게 되지. 보통의 이제 학습자들은 여기가 어떻게 들리냐면 얘는 없어지고, 예, 진짜 중요한 요 선율은 없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요거 부딪히는 소리. 이것만 특히 왼손 이게 겁나 돌출될 거예요. 사실은 요거 요 소리는 손가락으로 얘를 붙잡고 있을 순 없더라도 귀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걸 귀가 요거였구나. 요게 선율이구나. 요걸 기억하는 상태로. 나머지는 정말 여리게 소리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남고, 물론 손으로 잡고 있을 순 없지만 귀가 기억하고, 이거에 대비, 이걸 귀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이 소리를 기억해야 거기에 맞게 이 볼륨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있다고 가정한 채, 그럼 얘는 이 정도가 나야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 오늘도 평화로운 우리 학습자들은 얘를 치고 참새가 돼버려요, 참새. 깜빡해, 얘를. 치고 잊어버려. 치고 잊어버리고, 그다음부터 이것만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치명적이에요. 이게 쉽게 보이지만 소리 내기가 되게 어려운 이유가 요걸 기억하고, 나 고음에, 귀가 기억한 고음의 볼륨에 대비해서 얘를 팍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게 들어줄 만한 요축. 제가 호소력이라고 한게 얘를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요음에서 요음으로 가는 그래서 오히려 얘보다는 요게 더 호소력이 있어요. 라라람 요거 요거 좀더 호소력 있게 요것도 똑같죠? 이거 까먹고 이렇게 들리면 안 돼요.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고음에 막 이게 참 그게 어려워요. 지금 써놨지. 이 곡이 어려운 세 가지 이유. 밸런스 보이싱 유려함. 유려함이라는 건 일단 밸런스. 밸런스는 당연히 이 멜로디를 제외한 요거 조용히 쳐야 돼요. 요 멜로디만 튀어나오고 멜로디만 치고 나머지는 확 줄여준 거죠. 보이싱이라고도 할수 있고 이 멜로디만 딱 튀어야 되고 나머지 다 죽여야 되는 게 이게 보이싱이죠. 이게 참 어려워요. 보통의 손가락 섬세함 없으면 듣기는 잔잔해 보이지만 표현하기는 어렵죠. 유려함이란 거 되게 중요한 거. 이게 되게 그런 실수하기 쉬워요.
제가 유려함이 없는 연주를 해볼게요. 되게 많이 실수해요. 굼떠지고 끊기죠. 예. 이렇게 물 흐르듯이 미끈하게 흘러가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조금 부담스러운 데 나오면 뭐 도약이 조금만 나온다고 뭐 굼떠지고 이런 거 없이. 그게 참 어려워요. 그다음 여기 묻히지 않게 요런 음이 결정적으로 오늘도 평화로운 우리 학습자들은 그런 음이 묻혀요. 막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묻히고 오히려 막 얘만 튀고. 근데 얘가 튀는 게 아니라 리라람 이게 들려야 되는데 보통 마디 끝음을 음이 없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죠? 요 선율을 기억해야 돼요. 얘는 줄여야 되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되죠. 얘가 씩씩해져요. 그러면 안 돼요. 요거는 기억하고 나머지는 정말 여리게. 이런 것도 이런 게 이제 보이싱인데 요 위에 음 요게 튀어야 돼요. 이게 말이 쉬워요. 제가 이런 거 강의하면은 조금 약간 별로 기대가 안 돼요. 제가 강의를 들어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죠. 되게 죄송한 말인데, 재수 없는 소리 죄송한데, 이게 왜냐하면 인지를 못해요. 이거 다 인지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잘난 척은 아닌데, 보통 사람들이 치면 이런 소리가 나요. 대충 이런 소리가 나요. 아니면 또 확 줄이면 소리가 다 빠지고. 그러니까 소리 빠짐 없이 이런 게 표현되려면 상당한 손끝힘이 필요해요. 반대로 이런 곡이 더 손끝힘이 필요해요. 아닐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요 새끼손가락만 튀어야 되거든요. 얘만 튀어야 돼요. 이런 이게 얼마나 손끝이 힘이 좋아야 되겠어요. 나머지는 팍 줄여야 되고 그래도 소리가 빠진다는 얘기는 소리는 빠지면 안 되는데 새끼손가락이 상대적으로 되게 표현을 해줘요. 그다음에 요런 거 주의할 거 프레이즈 끄듬. 근데 이 부분이 특징이 약간 숨가쁘게 진행해요. 끝난 거 갔다가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게 프레이즈가 끝났다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이런 게 아니라 끝남과 동시에 약간 숨가쁘게 진행하는 곡의 여우기 호소력의 매력이거든요. 키신 연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끝을 줄이고 좀 더 호소력 있게 진행하죠. 그러면서도 얘는 프레이즈 끄듬이기 때문에 얘가 무게가 들어가면 돼. 얘는 조용히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생각해야 되니까 참 이게 생각보다 소리 내기가 되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는 조금 지그시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얘는 줄어들고 다시 숨가쁘게 또 이런 거 되게 많이 놓쳐요. 지금 저는 쉽게 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새끼손가락 이게 보통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오늘도 평화로운 우리 학습자들은 이게 새끼손가락이 이게 힘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텍스처를 뚫고 얘가 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연주가 맹맹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런 거 무진장 줄여야 돼. 얘는 진짜 피아니 시시모예요. 네. 그리고 요 음은 지속음 귀가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왜 이렇게 잔소리할 게 많지? 이거 악보 오류예요, 이건. 제자리 필요 없어요. 리타르단도 미리 하면 안 돼요. 미리 하면 안 돼요. 절대 키싱 연주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포크 리타르단도 이제 프레이즈가 맞춰간다. 네, 무료는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 강의는 이제
멤버만 공개, 카페 멤버만 공개. 이 포크 리터를 단 돈은 이제 프레이즈가 맞춰 간다는 암시예요. 그냥 미리 느려지면 안 돼요. 이걸 미리 느려지면 제가 앞에 주의시키는 유려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괜히 쓸데 없이 지루해지고 굼떠지는 거죠, 연주가. 그냥 가요. 여기서 라람 할때 라람 이러면서 여기서 약간 이게 다예요. 더 과하면 안 돼요.